토지 파티 토지 파티 빠삐용입니다. 오토바이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브레이크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압력을 생성하는 마스터 실린더와 호스, 메쉬 호스건 고무 호스건, 그 호수를 따라서 캘리퍼에 가서 그 캘리퍼에서 안에 피스톤들이 패드를 밀어줘서 패드에 캘리퍼에 장착되어 있던 그 패드가 디스크를 움켜잡는 이런 동작을 하면서 배기량이나 가격을 떠나가지고 모든 오토바이, 심지어 자동차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오토바이를 구매했을 때 브레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통은 대부분 캘리퍼, 마스터 실린더 이런 게 고급 사양이 아니라서 브레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뭐 브레이크하고 캘리퍼는 좀 억울합니다. 왜? 보시면은 패드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패드는 내구성과 가격,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나왔는 게 패드나 순정 부속품들이에요. 뭐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브레이크가 잘 들려면은 마찰력이 강해야 되겠죠. 마찰력이 더 강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열도 많이 날 거고 끓이는 소음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찰력이 강하니까 그만큼 브레이크가 빨리 낡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내구성과 적절한 성능,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높은 마찰력을 내는 패드인 경우에는 가격이 순정형 패드보다는 다소 조금 비쌉니다. 그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높은 성능을 가진 패드일수록 우리가 흔히 로터 공격성이라고 하죠. 우리 브레이크 디스크를 로터라고 부릅니다. 이 로터가 철로 되어 있죠. 이 로터를 강한 재질의 그런 패드로 물려버리면은 잘 서긴 잘 서지만 이 패드가 로터를 갉아먹습니다. 어차피 브레이크는 소모품이죠.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이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디스크는 오토바이 폐차할 때까지 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브레이크 패드는 자주 갈아주지만 패드는 갈아주면서 디스크는 안 갈아줍니다. 왜? 디스크가 잘 딸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디스크 잘 딸는 바이크들 보면 브레이크가 꽤 잘 드는 바이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디스크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무조건 이 관계가 좋다, 그리고 디스크가 잘 딸는 바이크들이 브레이크가 무조건 잘 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지금까지 본 바로는 디스크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패드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뭐 보통 그렇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면은 그 브렘보 19RCS 많이 쓰죠. 국민 마스터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마스터 실린더하고 브레이크 캘리퍼하고는 바꾸면 좋지만 이게 금액이 당장에 굉장히 비싸죠. 브레이크 패드에 비해 비쌉니다. 지금 인터넷에 예를 들면은 우리 R3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죠. R3가 피스톤이 투 피스톤인데 복동식 뭐 단동식 이건 모르겠고, 그냥 이제 캘리퍼 하나에 피스톤이 두 개인데 한쪽 면에만 피스톤이 있습니다. 한쪽은 패드가 거치되어 있고 한쪽 면에만 피스톤이 두 개가 장착이 돼서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인데, 보통 양쪽에서 눌러주는 방식보다는 한쪽에서만 눌러주는 방식이 브레이크가 좀 약한 편입니다. 원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통은 포 피스톤 캘리퍼가 훨씬 비싸고 상위 그런 것이 있죠. 뭐 피스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브레이크 잡는 힘이 세다, 뭐 어쩌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패드를 잡는 힘이 강한 거는 피스톤의 지름, 피스톤의 그 구경 크기가 크면은 패드를 잡는 힘이 커집니다. 그만큼 마스터도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마스터 실린더, 고용량 마스터로 업그레이드 해야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잡는 힘이 다가 아니고 브레이크, 우리가 그 다 피스톤 캘리퍼에다가 많은 피스톤이 박히는, 보통 지금은 캘리퍼 하나당 4 피스톤짜리 2개 더블 디스크로 많이 썼는데, 옛날 화석차들 보면은 6 피스톤, 그러니까 캘리퍼 하나에 피스톤이 6개짜리 그런 바이크들도 수두룩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구형 하야부사, 초기형 하야부사나 뭐 가와사키의 세븐알, 뭐 지금 발인이들은 모르시는 기종들이겠지만 90년도 중반, 2000년도 초반 이때쯤까지만 나왔던 그런 고배기량 고성능 바이크들에는 캘리퍼 하나에 피스톤이 6개짜리도 있었습니다. 왜 이 피스톤이 많으면 많을수록 브레이크 잡는 힘이 덜 들고 잘 들 것 같죠? 아니에요. 저 그 피스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캘리퍼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을 뿐, 손으로 잡을 때 뭐 조금만 깔짝하고 바로 브레이크 잘 들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어지간한 브레이크, 순정형 브레이크에서도 충분히 그게 구현이 됩니다. 다만 오 나는 안 그렇던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셔 그 캘리퍼 안에 보면 패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일 쌉니다. 사실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하는 것 중에서 패드 꼭 패드 한조 지금 R3를 예로 들면은 패드가 지금 스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왔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배송비를 제외하고 52,000원 하네요. 캘리퍼 브렘보 캘리퍼 뭐 물론 이건 순정형 맞지도 않을 테니까 서포터도 있어야 될 거고 마스터 실린더도 갈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얼추 싸게 잡아도 R3에다가 프론트 캘리퍼 작업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7-80만원은 좋게 들어갈 것 같네요. 저는 글쎄입니다. 왜? 이전에 R3도 타봤지만 그 R3는 브레이크 메쉬 호수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순정이었어요. 마스터 실린더도 순정, 캘리퍼 순정. 근데 브레이크가 겁나 잘 들었단 말이죠. 손가락 두 개 가지고도 충분히 감속과 컨트롤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탔던 그게 순정이 아니라면은 보다 더 순정보다 상위급의 브레이크 패드가 장착이 되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R3가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가 밀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탔던 기종이 순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스터 실린더와 캘리퍼는 순정이었다. 그래서 말이 자꾸 뺑뺑 도는데 상급 패드를 꼽아보시면은 일단은 한번 내가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쩌다 저쩌다 하면은 순정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은 돈을 들여서 튜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확 달라집니다. 이 브레이크의 미트감, 브레이크의 담력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요.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았을 때도 반응이 쑥쑥 들어오거든요. 다만 브레이크 잡았을 때 물컹물컹거리거나 뭐 압이 힘이 없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마스터나 아니면 메쉬 호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다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뭔가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패드부터 바꿔보세요. 순정 패드 말고 브렘보, 지금 보시면은 브렘보가 순정 사이즈 순정 캘리퍼에 적용 가능한 브렘보 패드들이 나옵니다. 적용해보시고 그래도 브레이크가 부족하면은 튜닝을 해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지간한 대략 한 10% 이상은 패드만 교체하시고도 효과를 보고 만족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짧게 한번 또 찾아와 봤습니다. 뭐 굳이 얘를 R3로 들었지만 R3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크들 뭐 예를 들면 초기형 뭐 스즈키 차들 있죠? 그런 오토바이들도 보면은 스즈키는 패드가 잘못했지 브레이크 디스크나 그런 캘리퍼가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순정 포텐셜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패드가 잘못한 거예요. 패드가 패드 한번 바꿔봐. 확 달라져. 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